네, 다음 선수입니다. 독일의 세바스찬 할렌케 선수입니다. 아, 역시 헤어스타일이 돋보이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루트 관찰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죠. 이 그 본인에 대한 표현 네. 자체가 네. 항상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네. 네. 뭐 헤어스타일만 봐도 네, 네. 그렇죠.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죠. 네. 네, 할렌케 선수는 그 저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참 궁금해요. 네. 네, 경기 연습도 물론이거니와 이 헤어스타일에도 예, 본인, 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예, 그런 뭐 네. 자부심도 굉장히 강한 선수고요. 네. 네. 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좋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고요. 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샤모니 그리고 임스트 아르코에서는 뭐 각각 6위 그리고 5위 이런 성적을 냈었는데 아, 이거 또 크란에서는 어떤 성적을 냈지 네,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소위 한 칼 있다고 아, 사람이 예, 예. 네. 거기에 딱 맞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아, 세바스찬 선수가요? 네. 언제든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 도멘스코픽이나 야코시브라트 이런 선수들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네. 예, 그 틈새를 갖다가 뭐 그 짚고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네. 예. 뭐 세바스찬 할렌케 선수도 언제든지 네. 예. 뭐 본인이 컨디션만 잘 맞는다면 네. 예. 그럼 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바스찬 선수가 사실 또 등반하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또 섬세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 등반할 때 보면은요, 등반하는 네.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 강약이 굉장히 자유로운 선수예요. 네. 네. 네, 세바스찬 선수 이제 다음 오버행 구간으로 네,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볼륨 구간. 네, 들어섰는데요. 네, 앞선 선수들이 저 구간에서 많이 힘들어 했었죠. 네, 그렇죠. 지금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저 보라색 네. 볼륨을 아, 네. 정확하게 컨트롤 잘 못했는데. 아, 역시 네, 과감해요. 네. 세바스찬 선수. 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네, 컨트롤을 하고 네, 앞에서 등반했던 예, 드미트리 선수나 예, 유키아다 선수 이 선수들이 지금 전혀 맥을 못 쳤던 네. 그런 구간인데 이 세바스찬 할렌케 선수가 등반하는 걸 보면은 앞에 선수들은 왜 저기서 떨어졌지라는 예, 의문을 네. 가질 정도로다가 네.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바스찬 선수 뭐 왼발 네, 힐로 잘 들어갔고요. 지금 힐 컨트롤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세바스찬 선수가 지금 가장 네, 많은 진출을 했는데 밑에 이제 좌석에 세 명의 선수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어느 한 선수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한 선수는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유키하다 선수 예 19 플러스를 기록했던 네. 유키하다 선수가 아 이제는 네, 자리를 관중석 쪽으로 예, 네. 퇴장을 해야 될 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할렌케 선수 지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리고 지금 오른발 힐 훅하고 힐 훅이 안정되게 예,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왼발로다가 지금 벽면을 갖다 잘 당겨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칸테 부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할렌케 선수. 아, 굉장히 볼륨 구간이 어려운데도 세바스찬 예, 선수 지금, 대단하네요. 지금 있는 저 네. 구간이 거의 루프에 가까운 천장에 가까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클릭까지 성공시켰고요. 네, 오른발 히룩. 아, 네. 저거 보세요. 히룩도 저렇게 얇은 저런 홀드에다가 저런 피스 홀드에 저렇게 안정감 있게 히룩을 걸 수 있다는 거는 아, 대단한 거죠. 정말 굉장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사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루프입니다, 루프. 네. 거의, 예. 거의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저런 동작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것이죠. 네, 세바스찬 선수. 이제 네,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네. 네, 왼손 먼저 진행을 해보고요. 발동작도 지금,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매크로를 같이 눌러주는 컨트롤 굉장히 좋고요. 네. 세바스찬 선수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클립 포인트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내려오는 세바스찬 선수. 어쩔 수 없이 예, 네. 뭐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세바스찬 선수는 지금 본인의 등반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네,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세바스찬 선수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내려올 때 모습이 마치 본인이 스스로 내려온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뒤로 뛰어내리는 듯한 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세바스찬 선수는 최선을 다한 상태였고요. 지금 저 자리에서 추락하기 전에 저 자리에서 지금 앞에 있는 퀵드롤을 클립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왼손이 엄지손가락만 살짝 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작은 손톱만한 네. 피스홀드가 같이 첨부가 돼 있는 그런 홀드였거든요. 네. 근데 그 핀치를만 가지고는 지금 오른손을 클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네, 저 자리가 네. 지금 Human and Nature, Mountain TV.